신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오주연문장 전산구 임원 16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선주가 신선수라고 이름은 같지만 문헌상에 신선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규경의 저자이고요. 19세기에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선이 마시는 술, 주천선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하수오 쇠고비카 한양 감복화 세전 진피 다섯전 감초 한 잔을 모두 가루를 낸다. 찹쌀 한 대를 소주 다섯 사발과 함께 족을 쑤고 식혀 앞서 준비한 약재 가루와 함께 골고루 섞어 병 속에 넣어 밀봉한다. 21일 후 꺼내 노랗게 볶은 밀가루와 달인코를 섞어 앵두 크기만한 환을 만든다. 수유를 발라서 금박을 입힌 후 필요할 때 하나를 끓는 물에 넣으면 처리된다. 술을 마신 후 대초 하나에서 두 개를 씹으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하수오 쇠고비각 한양 감국화 세전 진피 다섯전 감초 한 잔을 모두 가루를 낸다. 2. 찹쌀을 소주와 함께 조준다. 3. 죽이 식으면 1의 약재 가루를 골고루 섞어 병 안에 넣어 밀봉한다. 4. 21일 후 꺼내 노랗게 볶은 밀가루와 정제한 꿀을 섞어 앵두 크기만한 환을 만든다. 연유를 발라서 금박을 입힌 후 필요할 때 하나를 끓는 물에 넣으면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신선이 마시는 술 만드는 방법 유하주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삼산방에서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월에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해서 내용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만들기, 술 빚기에서 1. 음력 1월에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다. 2. 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여 오이할 만한 크기로 단자를 만든다. 3. 단자 사이사이에 볏짚과 솔잎을 켜켜이 넣고 뚜껑을 덮어둔다. 4. 7일 후 꺼내 짚과 솔잎을 벗기고 햇볕에 바짝 말린다. 이제 술 빚기입니다. 1. 3월 초에 백미 3마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2. 쌀가루로 손바닥만하게 만든다. 3. 손가락으로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 구멍떡을 빚어 삶는다. 4. 쌀한 마리에 누룩 3대의 비율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떡을 쉽게 익히려고 훗날 구멍떡이라 부르는 떡은 모두 이 방법대로 한 것이다 해서 어떤 유래도 이렇게 나옵니다.